윤석열 후보가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여당 후보가 살아있는 권력 아니에요? 예, 유상범 의원입니다. 공수처장님. 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여당 후보가 살아있는 권력 아니에요? 현재의 권력이든 미래의 권력이든. 공수처장 그 취임할 때 인사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고의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롭게 보여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10월 20일 날 송영길 의원이 녹취록이 나왔는데 피해자 소환 못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그랬더니 체포영장 청구해서 기각됐어요. 우연이에요. 자, 10월 22일 날 왜 결론 빨리 내줘야 되는데 왜 빨리 수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갑자기 10월 23일 날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이것도 우연이에요. 우연이 반복되는 건 필연입니다. 예, 국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공수처장이 우연으로 했다고 말을 할 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공수처를 가지고 야수천이, 윤석열 수사천이, 정권 보이천이 이런 비아냥거리는 게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마치 송영길 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수사를 진행하듯이 보여주잖아요. 그게 날짜가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제가 그만큼 공수처장의 정무적 감각, 사건을 진행하는 그 시간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의롭게 보여야 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일부러 이제 앞으로는 자, 일부러라도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근 사건 4건 지금 지난 3월에 입건해가지고 지금 9개월째 뭐 하고 있어요? 그 수사 안 해요? 상당 부분 수사 진행됐습니다. 그 부분도. 아, 9개월째 그러면 결론 안 냅니까? 이 사건은 9개월째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판사 사찰 사건 관련돼 가지고 네. 그 고발된 사람이 윤석열 후보 외에 또 몇 명 있죠? 몇 사람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입건됐습니까? 입건되지는 않았어요. 현 단계에서 입건되지는 그럼 않았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입건 안 되고 관계돼 있는 사람들인데 윤석열 후보는 입건하고 그분들이 입건 안 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공수처가 공정하게 지금 사건을 처리한다고 보겠어요? 윤석열 후보를 지금 타겟으로 해서 입건한다고 보겠어요? 공수처에서 기본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의원으로 가정해서 계속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행태를 보면 지나치게 윤석열 수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수사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네. 보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